한인 사회 소식입니다. 다음 주 LA 한인타운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이 개최됩니다. 한미연합회는 LA 경찰국 경관과 마이크 피어 LAC 검사장, 이골 센티아고 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이민자들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Q&A 형식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그 LAPD가 이제 개입하게 된 이유가 그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제 저희 경찰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, 경찰들이 ICE 요원들은 같이 일을 하고 있냐, 이런 질문들도 있으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통해서 커뮤니티 분들이 경찰한테 그런 거를 여쭤보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게 저희 권리이고. 실제 지난해 한 달 평균 5-60통 정도였던 이민 관련 문의는 트럼프 취임 이후 1월 한 달에만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이유케어 클리닉이 노인센터와 손잡고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켈과 서류 미비자를 위한 마이헬스 LA 등 정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가입 신청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서비스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노인센터에서 진행됩니다. LA 한국문화원이 한국어 강좌 봄학기를 개강합니다. 수업은 한국어 입문, 초, 중, 고급으로 나뉘어 모두 10개 강좌로 구성돼 있으며 주 1회 12주 동안 진행됩니다. 신청은 한국어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합니다. UC대학 한인 교수가 내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따르면 한인 2세인 데이브 민 UC 어바인 로스쿨 교수는 내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45지구 선거에 출마해 현직 미미 월터스 의원에게 도전할 계획입니다. 민 교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.